이번에는 기타를 배울 때 초보 코드라고 하는 이 A 코드 그리고 C 코드, D 코드 이런 것들의 정확한 운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교본에 그려드린 그 코드 운지표를 보면요, A 코드 같은 경우는 2, 3, 4번을 이렇게 잡고 나머지 1번, 5번 줄은 개방현이고 6번 줄에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죠. 그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줄은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A 코드는 6줄을 다 치는 것이 아니라 5번부터 1번까지 5줄만 치게 되어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쳐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각 코드는 코드의 근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음이 있게 되죠. 그래서 몇 개의 음이 모여서 코드를 만드는데 A 코드 같은 경우는 구성 음이 근음은 라, 5번 줄의 개방이면 라이고 그 다음에 도, 샵, 그리고 미 이렇게 세 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코드를 잡고 운지를 하고 1번 줄부터 보면 1번 줄이 미 음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도, 샵, 그 다음에 라, 다시 미, 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섯 줄이 모두 다 A 코드의 구성음이고 그 다음 6번 줄의 경우는 6번 줄도 개방현이 미기 때문에 A 코드의 구성음인 건 맞지만 왜 A 코드를 칠 때 6번을 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는 항상 코드를 칠 때 줄이 가는 1, 2, 3번 이 고음부보다는 저음부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고 그것이 또 그 코드의 중심음을 만들어주거든요. A 코드 같은 경우는 A 코드의 특성이 잘 살려면은 이 5번 줄의 소리가 가장 크게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6번 줄까지 다 치게 되면 코드의 구성음은 맞지만 이 6번 줄의 미음이 5번 줄의 라음보다 더 크게 더 오랫동안 이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A 코드의 깔끔한 맛이 안 나고 사실은 A 코드인데 근음을 이렇게 미로 바꾼 것 같은 A on E 이런 코드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 코드의 깔끔한 소리는 이게 A 코드의 사운드인데 6번 줄까지 다 치게 되면 이 미음이 들어가면서 이런 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A 코드를 연주할 때는 스트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6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줄을 구분해서 5줄만 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치셔도 되고 그게 어려우시면은 6번 줄을 엄지를 이렇게 살짝 내기로 올리셔서 살짝 줄을 대주세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끊어지겠죠. 얘를 떼게 되면 소리 나지만 이렇게 엄지를 살짝 대면은 이렇게 해서 6줄을 다 치더라도 이 6번 줄의 음은 소리가 나지 않고 A 코드의 근음인 5번 줄을 중심으로 해서 더 깔끔한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A 코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C 코드의 경우에는요 C 코드의 근음이 도죠. 도, 미, 솔, 도, 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 이 코드표에 보면 C 코드의 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6번 줄에 여기 솔음까지 물론 솔음도 도, 미, 솔로 구성되어 있는 C 코드의 구성원이건 맞지만 C 코드에서는 이 도의 소리가 가장 크게 나야 되고 오랫동안 울려야 되기 때문에 얘까지 이렇게 잡게 되시면은 이 솔음이 근음처럼 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럼 이 코드는 C, on, G라는 코드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 C 코드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6번 줄의 개방현이 미니까 도, 미, 솔의 미하고 똑같죠. 구성음 안에 들어있지만 이렇게 쳤을 경우에는 C, on, E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이렇게 잡게 되면은 C, on, G가 되고 이렇게 잡으면 C, on, E가 되니까 C 코드도 마찬가지로 6번 줄을 이렇게 뮤트를 시켜서 이렇게 쳐야 더 깔끔한 사운드가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D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D 코드는 레 음을 기반으로 해서 레하고 파샵 그리고 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D 코드에서는 이 위에 있는 6번과 5번 줄은 미하고 라음이죠. 그래서 이 미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D코드의 구성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요 5번 줄의 경우는 라니까 D코드의 구성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아까 C코드하고 A코드와 마찬가지로 D코드에서는 레 음이 가장 큰 음이 되고 가장 낮은 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잡게 되면 라 음이 나니까 이 코드는 엄밀히 말하면 D 코드의 베이스가 A인 D on A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D 코드를 이렇게 칠 때와 네 줄만 골라서 이렇게 칠 때와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D 코드는 어떻게 막느냐? 손가락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기는 쉽지가 않으세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그래서 줄을 골라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줄만으로 D코드를 연주하는 트럼펫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줄만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치게 되면은 벌써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D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골라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의 근음을 잘 아시고 그 근음이 몇 번 줄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그거보다 낮은 음, 그거보다 굵은 줄 이런 것들은 가급적 연주를 하지 않는 것이 더 깔끔한 연주를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A코드, C코드, D코드 같은 이런 기본 코드도 제대로 연주하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